스포 FC의 조정훈 감독 만나봤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팀이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 자이언트 킬링을 한 양주 시민 축구단에 만났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대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오늘 경기가 부담스럽고 조금 우리가 지금 3연승을 하고 있고 4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 양주 FC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경기 K1 전북을 또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곤해도 그런 팀을 이기고 올라왔을 때는 굉장히 그 분위기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긴장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그 양주에 이런 전북현대를 잡고 올라오는 것도 경계를 하셨고, 하지만 최근에 김포는 또 4경기에서 일단 실점이 없어요. 감독님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는 포인트가 혹시 최근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비결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팀은 지금 무실점을 하는 이유가 물론 그 수비백을 양쪽 윙백들이 물론 잘해서 지금 무실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앞에 있는 3명의 공격수하고 2명의 미드필더가 앞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프레싱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전체 선수들이 많이 뛰는 어떤 그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4경기 연속 지금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뛰는 축구로 수비력을 굉장히 또 강화하고 있는 김포FC. 최근 또 김포 솔터 축구 전용구장이 개장하면서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고 계세요. 그리고 응원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관중들이 지금 못 오시고 있는 상황인데 참 상당히 지금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관심이 굉장히 지금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코로나만 아니면 이 경기장도 지금 꽉 찼을 건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저희들은 끝날 때까지 전 경기 다 열심히 하면 우리 김포 시민, 팬들이라든지 시민들이 굉장히 이 지역적으로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여야에 따라서 좋은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많은 축구 팬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독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포FC 고정훈 감독을 만나봤습니다.